어쩌면 그저 소문으로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대장동에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거야. 일종의 그 뭐 주식으로 치면 닥터주처럼 도시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아 소리 나는 거야. 뭐 이런 돈벼락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마전에 사람들이 끼어드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 혹시 화천대유 진영이신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 맞아요. 총리에 거기 있으니까 저 찾아야겠죠. 김만배 씨. 예. 치밀하게 설계된 도시개발의 실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언제부터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이거를 기획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참 시간을 두고 누가 굉장히 치밀하게 짰다. 그래서 돈을 맡긴 사람들이 누구냐? 재벌가로 번진 대장동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최균 이사장께서 400억 원을 키네파트너스에 대여한 것은 맞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왜 그 수익만 가져올까요? 다 가져오지. 최대 채권자죠. 그런 수익 한번 보셨습니까? 115,345%입니다. 도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개발이 한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수하라는 겁니까? 수천억 원대 수익을 거머쥔 사람들. 이 모든 이야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달 넘게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도시개발 이익 때문인데요. 먼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판교 남쪽에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입니다. 개발이 시작이 되면 대장동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들은 소위 땅작업이라고 하죠. 주민들에게 땅을 사들입니다. 이곳에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갖춰서 택지를 조성하는데요. 이 택지를 15개 구역으로 나눠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때 택지 분양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행사인 성남의들은 땅 주인들에게 3.3제곱미터당 평균 300만 원의 땅을 사들여서 약 1,500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거의 5배 가격에 판매를 한 셈이죠. 덕분에 택지를 조성한 비용과 각종 사업비를 제하고도 수익이 무려 6천억 원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익금은 성남의 뜰 주주들이 나눠 갖게 되는데요.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리고 43% 지분을 보유한 5개 금융회사는 33억 원을 가져갑니다. 단 7%의 지분을 가진 SK증권과 화천대유가 챙긴 금액은 무려 4,04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엄청난 수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행사인 성남의 뜰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한 작은 회사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민간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최근엔 이 회사의 남다른 복지도 화제입니다. 일명 곽대리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곽상도 아들은 그래도 좀 친절했는데 곽상도 아들님은 누가 누구냐? 주문서 남고 내일 가면 이제 문 열어줘. 아, 그 사람이 곽상도 아들이었어요? 네. 아. 심상문 옆에 와서 받아 줬고 앉아서 옆에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받아 적는 거 김심상문을 수행하는 거 그런 걸로밖에 안 보였어. 그런데 50억이라니.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을 근무한 곽 대리는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뇌물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은 곽 대리. 경찰 조사 성실히 임했고 성과와 관련해서 성실히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양을 하셨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바로 오랜 검찰 생활 이후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곽상도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의원입니다. 연일 저와 제 아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저 역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땅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는 일명 박 과장도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과장하고 참 싫은 소리도 해본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사장도 할 때도 있고 그때는 박영수 그 특검 검사 딸임인지도 몰랐고 그녀의 아버지는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입니다. 임명 전 그는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약 7억 원에 샀습니다. 토지와도 47평 이상 L4A가 미분양이 났어요. 평구 16억가요. 그때 가격으로 3개월 전에 6, 7억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인 거예요. 화천대유 소유주가 100억 원을 건넨 인물은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분양대행사는 화천대유가 시행사를 맡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사업을 독점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먼 친척일 뿐 고문료 외엔 받은 돈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퇴직금으로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박 전 특검의 딸.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화천대유 직원이신가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그 개발 사업에서 특혜받아서 선생님 저 인터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떨까? 혹시 선생님도 퇴직금으로 5억 약속 받고 들어가셨나요? 선생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수소문 끝에 전직 임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C에서 왔는데요. 네, 네. 그는 화천대유 소유주의 친동생입니다. 가상관리, 재원관리이사. 상임이사는 영물이었지만 발단 직원 처음 일했어요.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뭐 회식 자리에서는 좀 누구는 무슨 박사, 누구는 무슨 박사 박영수 특검 딸 박 과장님도 과장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딱 앉아가지고 자기 일 딱 하고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네. 박 씨는 주로 어떤 업무 하셨어요? 그 안에서? 전문적으로 뭘 하거나 그래서 어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열심히 그 시키는 대로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문 열어주고.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에 대해 그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50억이 딱 나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많이 줬네 그랬는데. 사내 이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직금이 50억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퇴직금이 얼마? 아, 그거는 뭐 밝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50억은 아니다. 아니에요. 50억보다 낫다? 낫다. 무조건 더 낫다. 얼마나? 얼마 정도? 아니, 말씀드릴 수 없어. 지난 20일 서울신문에서는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곽 의원에게 50억 원을 직접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화천대유의 직원은 작년 말 기준 16명. 그중 일부 직원들의 쟁쟁한 이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의 부회장은 과거 성남시 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씨입니다. 그의 지역구가 바로 대장동이었습니다.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던 그는
어쩌다 화천대유에서 일하게 된 걸까? 네. 저희 최윤길 그 아니 전화 통화가 예 안 돼요 거의요. 거의 안 되세요? 예 본지도 오래됐고요. 최 전 의장의 지인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6월 달에 대장동 그 입주가 시작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까장스러워서 준공 검사를 자꾸 미루고 안 해주는데 아 형님이 여기다 이름이나 올려놓고 좀 시청 애들 잘 알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드리는 거야. 여기다 이름만 올려놓으면 뭘 600만 원을 준다래 되나. 지인이가 그런 얘기는 해준 거야. 최 전 의장은 성과급 4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의 초호화 고문단에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습니다. 작년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의 이경재 변호사, 강찬우 전 검사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동열 전 검사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부, 검사와 판사 출신 법조계 유력 인사 10여 명과 정치인이 화천대유와 고문으로 인연을 맺은 겁니다. 일부는 월 1천만 원 이상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다수 법조계 고문은 인터뷰를 거절한 상황. 그런데 아, 그 고문 변호사님의 역할이 어떻게 일반적인 법률 상담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이게 2015년 9월 1일부터 법률 고문을 했어요. 내가 월 고문료를 300만 원을 받았어요. 아. 지금까지. 근데 이거 원래는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네네. 뭐 나도 그냥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을 받는 사람으로 같이 그냥 끼어 올리길래 이거는 안 되겠다. 법조계 인사는 왜 이렇게 많이 영입한 걸까? 한국일보 법조 출입 기자로 예. 김반배 기자가 예. 취재를 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때 아는 사람입니다. 네. 알고 그러니까 한 26년 전부터 알게 됐고. 와, 아 몇몇 이제 화려하잖아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자문단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 같은데. 뭐 투자받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투자받는 과정에서 뭐 아, 우리 법무단 이 아무런 문제 없는 사업이고 뭐 이렇게 이거 몇 번 봐라. 우리 이렇게 이렇게 대법관 출신, 뭐 검사 출신들이 다 우리 과문이 고문단으로 있다. 그렇게 이용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필요 없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이건 주로 형사 쪽이 많잖아요. 검사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볼 때는 자기네들이 한 행동이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은 거 아닐까요? 법조계 인사들을 영입한 인물로 김만배 씨가 지목됐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좋은 귀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이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야 이 X야 니가! 야 김만배! 니가 얼른이야! 선생님 특징 어떤 거예요? 니가 기자야!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 그는 20여 년 경력의 법조 기자로 최근까지 머니투데이에서 부국장을 지냈습니다. 그 법조 기자단의 화석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단 내에서 영향력도 막강하거든요. 차장급은 주로 이제 일반 우리 이제 그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만났지만 검사장급 이상은 김만배 선배가 주로 많이 만났죠.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큰 소리 덩덩 치기도 했었어요. 김 씨가 쓴 기사 가운데 화천대유의 고문들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2009년 작성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기사입니다. 곽상도 의원에 대해 썼던 기사 제목은 일망타진 전설의 칼잡이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그만둘 무렵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부각되는 인물도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띄워주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띄워주는 기사를 쓰지? 라고 했었거든요. 정말 인맥관리 하나만은 철저했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는 김 씨. 소문은 들은 적은 있어요. 머니투데이 그 팀장은 검사들 판사들하고 골프 칠 때 뭐 기자가 돈을 낸다더라. 그가 회원으로 있는 한 골프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자주 오시거나 뭐 그런 거는? 알더라도 사실 이거 있는데 뭐 연구는 아니겠습니까? 뭐 자주는 내가 하시는 거로 좀 확인은 되겠습니다. 법조 기자인 그는 어떻게 도시개발 사업에 뛰어든 걸까? 우연찮게 돈 얘기가 나왔어요. 뭐 그랬는데 이 형이 자기 지갑을 보여주더라고요. 형 돈 많어 하면서 꺼내주는데 지갑이 꽤 두툼해요. 그래서 아이 뭐 현금인갑다 했지. 아니에요. 수표였어요. 형이 사실은 사업하고 있어. 나는 수원 존놈인데 집에 땅이 좀 있다. 그런데 그 개발하고 이러면서 동네에서 빌빌거리던 애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떼돈을 벌더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혹시라도 뭐 니들 뭐 갈 데 없으면은 내가 니들 뭐 그 자리나 하나 마련해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진짜였던 거죠. 김 씨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만배라는 사람이 네. 이제 그 되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만나신 적은 있으세요? 나는 전혀예요. 전혀 몰라요. 이번에 발표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누군지도 얼굴도 본 적 없으니까. 들리는 소문은 그래요. 양전무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좋대요. 양전무. 대장동 원주민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연히 대장동 관련 뉴스를 보다가 발견했다는 그 남자. 그는 바로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남욱 변호사였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그를 알고 있는 걸까? 남욱이라는 사람이 토지 작업을 좀 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남욱이가 그 남욱이야.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보다 대장동 원주민들에게는 더 익숙한 사람이죠.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의 주요 설계자로 꼽힙니다. 그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한 회사에서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중에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김만배 씨와 손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위직 판검사와 친분이 있는 법조 기자, 그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성남시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 대장동 개발사 한 켠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원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대장동은 산골 오지 마을이고 상할 수도 하나 없어. 시내버스도 하나가 안 들어왔어. 그런데 2000년대 중반 대장동에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동에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거야. 뭐냐면 2005년경에 나라 아는 부동산업자들이 대장동의 대지를, 땅을, 집수 있는 대지를 찾는 거야. 상하수도도 없는 경기도 성남시 근처 한 농촌 마을에 지난 봄부터 빌라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개발 보상금을 노린 투기꾼들은 위장 전입할 빌라를 지어 분양했습니다. 근데 밤에는 유령의 도시야. 왜? 불쾌 있는 집이 서너 집뿐이 없어. 다 위장 전입자라. 주소만 옮겨놓고 아무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강남에서 3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한 대장동은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오른쪽에는 분당, 위쪽으로는 판교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장동 210번지 일대 토지 등기부 등본 889개를 직접 분석해 대장동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998년 토지 거래 내용입니다. 97년, 8년 IMF 직후인데도 그때도
강남에 주소를 둔 분들이 저 대장지구에 매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이 땅은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다. 실제로 한 99년, 2000년부터 계획을 시작했었거든요. 판교 신도시가. 뭐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판교뿐만 아니고 판교 주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뭐 판교, 대장동, 분당 합쳐가지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이 될 것이다. 실제 2000년대 대장동 필지의 43%는 외지인이 주인이었습니다. 2005년 한국토지공사는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판교 신도시 발표가 나왔는데 토지공사 성남시가 그냥 3분의 1 가격에 후려 때려가지고 수용을 해서 단에 쫓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민간개발을 하자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마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주식회사 C7이에요.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C7이라는 업체와 민간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때 남욱이 스카웃을 해. 이제 그분의 인맥이 예, 그렇지 인맥을 동원해서 성남시로부터 LH안을 철회시킨다고. 공공개발계획을 막기 위해 민간개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은 바로 남욱 변호사였습니다. 그 무렵 LH 출범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축사를 합니다. 이 통합된 회사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분야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같은 해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민간하고 경쟁하자는 사업은 안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정관에 맞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LH는 대장동 사업 계획을 철회합니다. 상황은 민간개발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성남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당선이 딱 됐어. 그 이튿날 민간개발 안 됩니다. 뭐 왜 그러냐. 성남 분당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인데 건설업자 주어서 몇천억씩 가져가게 할 수 없습니다. 투기 세력이 여기 워낙 많으니까 그걸 수용용으로 그대로 가고 원주민은 절대 피해가 안 가게 한다. 이듬해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발 이익을 특정 민간 기업에게 줄 수 없다며 공공개발 방식을 주장합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과반을 차지했던 성남시 의회, 시의원들은 공공개발을 반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1조 원이 넘는 지방세를 발행하면서 약 8천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성남시보다 훨씬 더 많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내기가 어려운 현적.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내고 그 수익으로 빚값되는 빚 갚겠다는 성남시는 계속된 반대와 부족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2014년 관의 역할을 담당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합니다.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세 곳 중 하나은행이 부린 컨소시엄이 선정됩니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남욱 변호사라고 생각했다는 원주민들. 그런데 남욱인 이름도 없고 회사명도 없는 거야. 내가 지원하러 오면 받지도 않아. 자취를 감춘 그는 몇 년 후 낯선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통장에 찍힌 걸 보니까 천화동인 4호를 찍혔어. 이놈 천화동인은 뭔가 이놈이 회사명을 바꿨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법인 주소지가 이 판교동 해밀린 플라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직접 가본 적도 있는데 여기는 상남역대과 하찬대유가 쓰는 그 건물이에요. 같은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저는 대장동 관련된 법인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남욱 변호사는 대체 왜 천화동인 사우란 이름으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걸까? 그런데 나와서 방송을 보니까 1300억을 처먹고 미국으로 갔대는데 기가 막히잖아. 이게 현실이야 이게. 천화동인 그리고 화천대유 어감이 무척 비슷합니다. 두 회사 모두 동양철학을 전공한 김만배 씨가 작명을 했는데요. 주역에서 쓰이는 점괘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과 하늘의 도움으로 원하는 것을 이룬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4호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천화동인은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요. 이들은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SK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투자처를 지정해서 돈을 맡기는 증권사의 특정 금전 신탁 상품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인물은 김만배 씨입니다. 그는 약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1208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또 2호와 3호 그리고 7호의 소유주는 김만배 씨의 가족과 언론사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엔 천화동인 4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주는 남욱 변호사고요. 8,700여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7억 원에 달하는 몫을 챙겼습니다. 5호와 6호의 소유주는 정모 회계사와 조모 변호사인데요. 남욱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 7명은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3,463억 원을 챙겼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개인 투자자 7명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건 이들이 SK증권이란 이름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 내 회사가 배당을 받았다고 최초에는 그렇게 다들 보이니까 오인을 했었죠. 2015년도에 어떤 법인들 7개가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SPC인 성남의들 주식을 취득해달라 이게 다예요. 그분들은 왜 SK증권에 저희가 알기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쪽에서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 신탁 업무를 하니까 쪽으로 가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대표격인 하나은행이 개인 투자자들을 받아들였다는 것. 네, 저는 MBC의 조윤미 PD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서 공문을 좀 전달 드리고 갈까 싶어가지고요. 우리는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초기 단계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고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은행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법인들, 건설사, 금융사, 전략투자자. 전략투자자는 이제 뭐 백화점 할인점 또는 뭐 시행사가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금융사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결국 찾아보니까 개인들한테 바로 돈이 가는 구조였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런 사업 구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례적인 사업 구조 속에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는 3,463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의 명의로 62억 원 상당의 타운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 천화동인 3호의 소유주 김만배 씨의 누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연희동 자택을 약 19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법인과 자신의 명의로 목동 다세대주택 8채와 오피스텔 한동도 매입했습니다. 4호 남욱 변호사는 강남에 빌딩을 건축 중입니다. 5호 정모 회계사 가족도 강남에 빌딩을 샀습니다. 천화동인 7호는 부산에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이 민간업체에게 가는 것을 왜 막지 못한 걸까? 성남시와 민간 투자자들의 약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간 투자사가 모든 사업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개발 사업을 전담하고 모든 위험 부담을 한다. 그리고 성남시 이익 5,503억 원을 확정해서 보장을 하고 남는 거는 본인들이 취득한다. 뭐 손해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여 이익이 있을 때 민간 투자기관 간 내부 이익 배분은 당연히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당초 성남시가 개발 수익을 확정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비와 터널 공사비, 임대주택 부지 매입 자금 약 5,500억 원의 수익을 확정한 성남시. 이유는 뭘까?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 이익으로 정할 경우에 비율로 정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다고 부풀리는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공직자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 성남시 몫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서 말썽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환수 이익은 사전에 미리 금액과 사업을 확정하고 또 최우선 보장하기로 그렇게 인허가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약 1,700억 원을 예상한 민간업체의 이익은 4,04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네,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도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게 2015년이고 공교롭게도 딱 그 시점이 경기가 이제 오르던 시점인데 부동산 경기가 17년, 18년, 19년 이후로 아주 급격하게 오른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초과 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전 지사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초과 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땅값이 내릴 경우에 당신들도 부담하고 고정이익을 줄이자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그런데 최근 사업 검토 과정에서 초과 수익 환수 조항에 빠졌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직접 의견을 제시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향후에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네. 위에 경제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위로 써서 개발본부장한테 제출했습니다. 아하, 경제상 전망이 좋아진다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즉 수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공공에서 환수하거나 우리가 마땅히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보고를 수기로 작성하셨다는 예, 거죠. 예, 그죠? 네. 결국 공모지침서에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 있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가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사라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 적자가 예상됐던 의견들이 엄청 많았어요. 시의회. 네, 예상했다라기보다는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뿐인 거지. 정말 이렇게 될 줄 알고 내차라고 했었던 거라면 정말 강하게 주장했었겠죠.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역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미래를 다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계속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는데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뭐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장동으로 시작한 경기도 국정감사는 마지막까지 대장동으로 끝났습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택지 판매를 통한 배당 수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파트 시행사로 벌어들인 분양 수익이었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15개 택지 중에서 이 5곳을 구입했습니다. 무려 180대 1이 넘는 경쟁을 거쳐서 땅을 매입한 다른 시행사들과는 다르게 화천대유는 우선 계약으로 경쟁 없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게 산 땅에 화천대유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요. 총 분양 대금에서 택지를 사는 데 든 비용, 건설 시공비 등을 제하고도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은 3천억 원대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 3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 수익은 화천대유의 몫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화천대유가 토지 보상비와 각종 계약금 등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곳은 키넨 파트너스라는 한 투자 자문사였습니다. 최초 출발점은 키넨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개인 3이라는 사람의 투자금 400억.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개인 3이라는 소위 쩐주로부터 400억을 빌린 키넨 파트너스. 키넨 파트너스가 다시 그 돈의 일부를 화천대유에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숨은 돈의 주인인 개인 3이 SK행복나눔재단 최기원 이사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거래가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10%로 돈을 빌려와서 화천대유에는 6.9%를 빌려줘요. 그러니까 45억을 손해보는 거래를 한 겁니다. 그 이자를 또 25%로 이번에 올려요. 그래서 화천대유가 165억의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독립적인 회사라면 이런 손해보는 165억이나 거액을 손해보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거래가 일어납니다. 2018년 키넨 파트너스와 화천대유의 계약이 다시 변경됩니다. 이번엔 투자금 형태로 바꿔 두 개 구역 아파트 분양 수익 전체를 넘기는 계약이었습니다. 사실상 사업 시행업자와 유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투자금의 계약의 어떤 내용이고요. 이 수익권 증세의 금액은 9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넨 파트너스는 351억 투자하고 955억을 가져가는 아주 상당한 투자 상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의 실제 소유주가 화천대유냐 아니면은 돈을 빌려준 다른 회사들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SBT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 역시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소위 쩐주는 사모펀드에 모인 익명의 투자자들. MSBT는 담보로 받은 대장동 A11구역 분양 수익권을 사모펀드에 넘겼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 회사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소지엔 MSBT란 회사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일 오후에도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천대유가 분양 사업을 시행한 5개 구역 중 3곳의 수익은 다른 곳에서 챙기는 셈입니다. 대체 왜 화천대유는 돈을 갚는 대신 수백억 원의 분양 수익권을 투자자에게 넘긴 걸까? 혹시 여기 키넨 파트너스 사무실 아닌가요? 아니요. 네, 아마 이사 가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이쪽으로 오신 지? 2주 정도? 그런데 우편함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최기원 이사장이었습니다. 투자자인 최 이사장의 우편물이 키넨 파트너스 앞으로 온 상황. 우리는 최기원 이사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 과정 중 생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는 작은 메모도 남겼습니다. 다음 날 키넨 파트너스 관계자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제 남우기 쪽에서 원래 이게 초기 자금이 다 마련돼 있었는데
마련돼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다 빠그라졌다 그래야 되는 뭐라 그래야 하는데 깨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급하지 않습니까? 이때 최균 이사장께서 400억 원을 키네 파트너스에 대여한 거는 맞는? 맞습니다. 예. 거의 동일 약정입니다. 다급한 남욱 변호사가 먼저 투자 약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키넨 파트너스가 6.9% 또는 13% 이 이자 받으려고 그 돈 넣는 거는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화천대유가 뭘 그거 하다고. 그게 투자 안 같으면 그렇게 돈 넣기는 어렵죠, 사실은. 화천대유가 처음엔 A1, A2, B3 블럭입니다. 이 세 개 블럭에 대해서 수익을 너한테 다 줄게. 투자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업자들이 투자자에게 애초에 수익을 넘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사님 자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렇게 수익이 클 거라고 사실 예상도 못했던 거는 맞아요. 대장동 민간 합동 개발로 성남시는 개발 이익을 일부 회수했지만 민간 업체의 과도한 수익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투자자의 돈으로 사업을 했고 자본을 댄 재벌가는 손쉽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구조를 적극 활용했고 언론인과 유력 법조계 인사들은 합법적인 투자와 고문료라는 명목으로 모두 자신의 몫을 챙겼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배경에 뇌물, 배임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정치적 계산 없는 공정한 검찰 수사가 중요합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그는 추가 환수 의견을 묵살한 당사자로도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14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영입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유동규 본부장님이 마을회관에 이제 막걸리도 한 뭐 몇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민간이 하는 것도 맨날 닦고 하고 저기 도시개발공사 저기 저 주택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맞고 똑같이 이렇게 원주민들한테는 재정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해주겠다. 최근 그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내 지분이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거다라는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김만배 회장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있고요. 김만배 씨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없어요. 제 건데 왜 천화동인 와는 제 거라고. 그런데 최근 서울신문은 주요 인물들의 녹취록 내용을 인용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란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인사권자로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자신은 노력했지만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또 민간 사업자가 유착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검찰은 뇌물 혐의만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이번 달 화천대유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3,400만 원이 넘는 연립주택을 분양했습니다. 민관 합동개발이라는 이유로 땅을 강제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들은 오랜 세월 지켜온 터전을 잃었습니다. 저 끝에 건물, 거기서 그 안쪽이죠. 500년 전부터 뿔 내리고 양대종중이 자리를 잡고 산 자리예요. 그런데 결국 이거 무슨 공용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일반 땅값에 반도 안 되게 후려쳐다가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거 뭐냐 몇천 원씩 저희끼리 돈 잔치 하잖아요.
그러니 주민들이 지금 복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여쭤봐도 괜찮아요. 비싼 분양가를 내고 입주한 주민들도 피해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어떻게 한다 좋든가 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의 뭐 마지막 기회, 저희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 비싸지만 그냥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분양가 비쌌고 지금 다들 대출 기본적으로 뭐 기본이 3억은 졌을 거예요. 다. 그때 당시에 저기 분양받을 때 대출 때문에 엄청들 막 발이 부르틀 정도로 저도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이제 공용 개발을 할 준비가 잘 돼 있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용권을 행사하는 건데 수용할 때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용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이건 민간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수용권을 행사한 건 원칙적으로 공공 택지해야 되고 공용 개발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제2, 제3의 대장동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도 공공 택지의 40% 이상을 이제 민간한테 팔게 돼 있습니다. 그 확보해 놓은 걸 또 민간 건설회사한테 주면 엄청난 특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비싼 주택을 큰 빚을 내서 사야만 되는 그런 젊은 층들이라든가 그런 서민층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림의 떡이 되는 거고. 1,400억 정도의 배당이 받으신 걸로 나오는데요. 네. 혹시 기분이 어떠신지 여쭤. 아니 뭐 한 네.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네. 회사 운영하고 그리고 회사에 네. 다 그냥 지금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써보거나 네. 그런 거.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민간 합동 개발 방식에서 얼마나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로소득을 챙겨왔는지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개발 방식이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지 다시 되새겨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선 제2, 제3의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